함소 5초간 출시! 지금부터 구보를 실시하겠다. 환자열에 야, 최말년, 넌 또 아픈가? 어제 족굴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. 꾀병하냐? 꾀병이라니,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. 어젯밤 발목의 통증이 되뇌 전두엽까지 전해져 한숨도 못 자고 몸부림쳤습니다. 아! 알았다, 알았어. 자, 나머지는 구보 실시! 가! 말년 최병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이란 병은 모조리 가지고 있는 병의 신이었다. 꾀병의 신. 넌 뭐야? 습관성 어깨 탈골이라 삽질만 했다면 통증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집니다. 아야래, 저를 대면 지원한 낫을 들고 한다. 너 뭐야?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도져서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데 통증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. 최말년, 그런 진정한 꾀병의 신이었다. 그로 인해 구보는 물론 힘든 훈련과 작업에서 언제나 열이었다. 난 그게 정말 부러웠다. 그러던 어느 날.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. 빨리 움직여 마. 힘들다. 정말 너무 힘들어. 하루 종일 삽질을 했더니 허리가 뚝 끊어질 것 같아. 빨리 좀 봐라. 말년 뺑기 써가지고 쉬고 있는데 나 뭐야 이게. 지금 요령 피우는 건가? 아닙니다! 야, 신병! 여기 와서 파. 알겠습니다! 괜찮아! 괜찮아! 용자 업혀! 어떻게? 앞머리! 아, 괜찮아! 야! 좀 어떻습니까? 무릎의 타박상이 심각해. 재수 없으면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어.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.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자식아. 신병, 내가 꼭 고쳐줄게. 아니야, 그것도 아니야. 아니야. 오, 거야. 다 끝났어. 치료 끝. 저, 이게 끝입니까? 이 빨간 약 먹기로 크롬은 만병통치약이거든. 부회장님, 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왔습니다. 뭐라고? 두통이? 두개골을 절개해야 될지도 몰라. 자, 됐어. 부회장님,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. 이빨을 다 뽑아야 될지도 몰라. 됐어.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아까 빨간 약으로 타박상, 두통, 치통까지 몽땅 다 치료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장난 좀 쳐봤다 이 자식아. 지금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?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자, 파스 붙이고 소염제 먹어. 알겠습니다. 자식들 쫄긴. 괜찮냐? 네! 괜찮습니다! 야, 공기 든 척 하지 말고 누워있어, 임마. 무릎 괜찮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하긴. 근데 저 오늘 외곽 근무는 어떻게? 내가 대신 나갈 테니까 걱정 마. 미안함, 빨리 나. 빨리 나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. 네! 알겠습니다!
모처럼 새벽 근무 없이 푹 잤더니 개운하네. 어? 무릎이 안 아프잖아. 벌써 다 나은 거야? 벌써? 아쉬웠다. 벌써 다 나은 거야? 순간 이제 청소도 작업도 새벽 근무도 열애는 모두 긁는 건가 싶어 너무 아쉬웠다. 벌써 일어났나? 무릎은 좀 어때?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? 뭐야?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? 이용주, 너 왜 이래? 깨병이라도 부리고 싶은 거야? 이 비겁한 너! 이러면 안 돼. 다른 소대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! 그래,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. 많이 안 좋아진 건가? 그게 걷지도 못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더 쉬어. 소장님께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. 야, 신병. 어머니한테 편지 왔다. 편지 말입니까? 응. 아, 예. 감사합니다.